여러분들 지금 내부적으로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논란이 많고 서로 반목하고 공격을 하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여기서 물어보고 싶어. 예, 추미애. 정성호. 정성호. 예, 그래요. 어떤 사람은 정성호 편 들면서 추미애 막 욕했지. 또 어떤 사람은 조정식이 나쁘다 하고 추미애 편 들고 막 난리인데, 예, 이재명 대표가 이번 주에 입원하면서 그 뭐 정리를 했죠. 저기 단일 대오를 얘기하고 하면서, 예, 추미애 뭐 오늘 그 단일화 됐잖아요. 어떻게 예. 됐나요? 그동안에 이 세 사람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유튜버들은 사과하세요. 당신들이 판단 잘못했잖아. 이미 단일 대오로 가기로 하고 특히나 이재명 대표를 지지한다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한테 해가 된다고 공격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병원에 가면서 그 잼마을에다 단일 대오로 가라고 댓글도 쓰고 논란 좀 일으키지 말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내부 갈등 좀 제발. 내부 갈등을 가지고 그 국회의장 가지고도 한 분들은 지금 와서 보면 허망하죠. 여러분들이 판단 잘못했죠. 그런 유튜브 한 사람들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맞습니다. 내가 그러니까요. 정치적인 분석이 약했던지 경험이 없었던지 이래서 분석 잘못해서 내가 잘못 과장된 정보를 유포하면서 분란을 일으켰다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반성 및 사과를 해야 돼요. 예, 사과가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잘못했을 때는 맞습니다. 사과하는 게 얼마나 남자답고 떳떳하고 당당하고 예, 다 사람들한테 신뢰를 주는 하나 과정이란 말이에요. 아우 동의합니다. 예, 예. 예 여기까지 얘기하고 맞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그 네 분 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선의 경쟁하면 예. 되지 막 절대 누군 안 된다 절대 누군 안 된다 했는데 진짜 이번에 세 명이 단일화된 꼴이 됐잖아요. 예. 그럼 얼마 없겨요. 예. 마찬가지로 추미애로 단독으로 된 것보다는 원식으로 경선하는 게 모양새도 훨씬 낫잖아요. 그러니까 추미애 후보님하고 원식 후보님의 장점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선의 경쟁하면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서로 그냥 경쟁하고 예, 박수 쳐주고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경쟁이 그러니까요.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되는 사람 힘 실어주고 나중에 예. 쓸데없는 분란을 맞습니다. 일으키고 제발 좀 그러지 않으세요. 예, 자꾸 적을 만드는 짓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다들 이재명 대표를 위한다면서 하는 거니까 이재명 대표가 단일 대오로 똘똘 뭉쳐서 윤석열과 싸우자 하는데 거기에 좀 이재명 대표 그 말씀을 맞습니다. 좀 따라주시면 예. 좋겠고요.